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신기술들이 이제 대중화되어 실생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트에서는 과연 어떤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을까요? 디스커버 마린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커버 마린 보팅뉴스의 솔티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가장 큰 난관이 있다면 아마 주차일 텐데요. 로트 운행에 있어서도 주차, 즉 도킹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트 엔진 공급업체인 볼보 펜타가 해결에 나섰습니다. 볼보 펜타가 만든 IPS, 인볼드 퍼포먼스 시스템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추진 시스템과 센서, 그리고 고기능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밀한 운행 컨트롤과 도킹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바람, 방향, 조류까지 감안한 계산이라 더 정확하다고 하네요. 도킹 초보도 이제 도킹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뛰어난 항해수를 가졌다 한들 앞으로 닥칠 위험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보다 안전한 항해는 없을 텐데요. 여기 선견지명을 갖춘 AI가 등장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ORC AI는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열화상 및 더조도 카메라를 추가해 모든 조명과 기상 조건의 장거리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 승무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거동을 확인해 국제해양 충돌 방지 규칙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해준다고 하네요. 오늘 밤도 내 폰은 잠잠하기만 하고 외로움만 쌓여간다면 가지고 있는 요트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보트 시장에서는 커넥티드 보트, 연결된 보트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보트 시스템은 하나의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능들의 복합체가 서로 소통하며 작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 사이렌 마린은 사이렌 3 프로를 선보였는데요. 빌트인 GPS 트래킹 시스템과 전 세계에 연결된 LTE 유무선 센서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안, GPS, 위치 정보, 배터리, 육상 전력 등을 모니터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를 통해 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일을 더욱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 배들 스스로가 주인에게 언제 정비가 필요한지를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마냥 반갑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보트에 적용될 신기술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까다로운 보트 운행은 AI에게 맡기면 될 듯하니 돈만 준비하면 되겠죠? 이상 디스커버 마린이었습니다.